자, 제가 영상을 미리 올렸어야 된 영상인데 이번에 초어지깅 액션 액션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션에 들어가기 전 네, 일단은 초어지깅 전용 로드와 로드가 아닌 것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렇게 염려해 두시고 그리고 메탈 지그, 자신이 사용하는 메탈 지그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쇼어지깅은 큰 부실이 방어 또는 이렇게 라이트 쇼어지깅처럼 작은 부실이 방어도 이렇게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일단 롱지그를 전제하에 시작을 할 겁니다. 롱지그를 전제하에 가장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롱지그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 쇼지그도 있고 이제 슬로우지그도 있습니다만 가장 스탠다드,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이렇게 롱지그를 사용을 해서 액션 잡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가장 기본은 원피치입니다. 가장 쉬운 액션, 원피치. 뭐 중간에 반박자로 이렇게 끊어서 치다가 살짝 쳐주는 것도 있고 원피치, 그 정도 액션으로 한번 제가 낚시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롱지그를 사용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쇼어건 에볼브 103H 스펙이고 이제 라이트 쇼어지깅 쪽에 가까운 스펙입니다. 요걸로 해서 한번 액션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캐스팅 영상 자체는 제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스팅을 하고 바닥을 찍어 주겠습니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립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걸 바짝 껴줘야 됩니다. 바짝 껴야 이제 겨드랑이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팔이 받치는 그 힘으로만 저킹을 할 겁니다. 껴주시고 만약에 폴링이 다 됐다 위로 한 바퀴씩 리를 한 바퀴 감으면서 살살살살 쳐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빠르게 할 필요 없는 장르입니다. 살살살살 부드럽게 자,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그러니까 겨드랑이 딱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저킹을 계속 하면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템포도 얘네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느리게 하던가 더 이렇게 높게 요렇게 하던가는 이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로만 일단은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바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킹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아까와 같이 일단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는 모습까지 딱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 그거는 이제 바다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 그러니까 동작이 요겁니다. 준비 동작 딱 편하게 이렇게 딱 힘 빼고 딱 편하게 그러니까 겨드랑이에 끼고 얘는 받쳐주기만 하는 겁니다. 위아래 운동만 해주는 거고 손목에 힘 너무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킹을 한다고 빠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템포로만 해도 반응이 오기 때문에 굳이 너무 힘줘서 빠르게 안 해도 반응이 옵니다. 끼고 이렇게 위로 위로 릴도 위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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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리듬 있게 계속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가 느려도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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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탁, 탁, 탁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애들이 확확 보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끼고 받칩니다. 힘 빼고 받치고 릴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위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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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 자, 이번에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스팅 바로 폴링 할 땐 편안하게 이제 팔 힘에 딱 풀어주고 그 다음 동작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쫙 풀어주고
자, 이제 닿을 겁니다, 바닥에. 자, 이렇게. 편안하게 갑니다, 편안하게. 원피치 탁탁. 이렇게 리듬있게, 지금 하는 거 보시, 하는 거 보면은 되게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로만 적킹을 해줘도, 쇼어지깅은 바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쇼어슬로우 이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액션이 어렵지만, 이렇게 쇼어지깅은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바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쇼어지깅. 기본적,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원래 이렇게 저희가 하듯이 팔을 세워서 한번 적킹에 여러 번 적킹 끊어서 치고 다시 적킹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가장 편한 방법은 아까 처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고 살살 받치고 한 바퀴 칠 때마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리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속도입니다. 속도와 강도인데, 일단 롱지그 자체가, 자, 그 전에 쇼어지깅 로드에 한해서입니다. 이제 너무 강하게 친다고 좋은 액션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도 얘만의 한계치를 갖고 있는 메탈이기 때문에, 이게 얘 한계치 이상의 힘이 가해져 버리면은 메탈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뺑글뺑글 돌면서 옵니다. 그러면은 쫓아 올라오던 고기도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힘은 빼고 툭툭 치면서 적킹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꼭 바이트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주 간단한 영상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영상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